한약재를 복용한 60대 남성이 납중독에 빠졌다는 소식, 저희 KNN이 지난 3월부터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한의사회가 대학 연구기관과 손을 잡고 한약재 검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재미교포 61살 박모 씨가 심한 빈혈과 복통으로 호소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박 씨의 혈액에서는 기준치보다 7배 높은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 3월 KNN이 보도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박 씨가 복용한 한약재에서는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돼 해당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부산시 한의사회에서도 해당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약재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가된 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식품이거든요. 그런 약을 검사를 하거나 오용했을 때 간혹 그 보도와 같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 한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대학검사기관과 협약을 맺고 부산시 내 한의원 900여 곳의 대표적인 한약재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납, 수은 등 중금속 4개 부문과 잔류농약 5개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지난해 4월 한약재 규격제가 시행돼 보건복지부가 품질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시민 불신이 높은 탓에 한의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의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안 해도 법적 강제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한번 해봐서 자기들 한약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한약재 안정성 검증을 위한 한의업계의 자구적 노력이 신뢰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웅입니다.